오리지널 K-레디오 최파타 토크쇼 개파타 초대석. 오늘 이 세 분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운수 좋은 날이지 않을까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러 드라마 운수 오진날의 새 주연 배우 만나볼게요. 연기인지 진짜인지 헷갈리게 하는 배우죠. 리얼함의 끝 이성민 씨, 또 멜로의 스릴러까지 얼굴이 몇 개인지 너무 궁금한 배우입니다. 유연석 씨, 그리고 지금 영화계는 이분의 시대입니다. 이정은 씨, 세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저는 오늘 진짜 운수 오진 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세 분이 이렇게 최파타에 무브해 주셔가지고. 근데 뭐 연석 씨도 뭐 뵙고 성민 씨도 그렇고 정은 씨가 처음이에요. 네, 저는 최하정의 파워타임 이 시간에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새침하셔라. 네. 아. 아, 예. 어떻게. 오늘 너무 예쁘게 머리도 네. 하시고 네. 예. 그래서 아니 무슨 일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기 위해서 그러셨다니까 너무 영광이에요. 네, 헤어샵에 예.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27주년이 되시는 날이라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성민 씨? 27주년 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뭐 하셨으니까 예. 말이 되죠. 이제. 와, 근데 이 세월을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으신 진짜, 것 같아요. 진짜 후딱 지났다. 아, 상상이 27년 전이면 몇 년도죠? 96년? 96년? 아니야 96년. 예. 야. 저는 지하철 1호선 할 때였는데. 20대 때. 야. 거짓 때네. 미래가 없을 때네. 네, 자.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세 분 정식으로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성민 씨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에 드라마 운수 오진 날로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최하정의 파워타임에 처음으로 초대받았고요. 운수 오진 날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유연석 씨. 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네, 운수 오진 날에서 금혁수라는 역할로 인사드리게 된 유연석입니다. 나는 너무 기대가 돼요. 이번 연기가. 아 그래요? 너무 기대. 연석 씨 연기가 너무 기대가 돼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운수 오진 날로 세 분이 오셨는데 저는. 전혀 몰랐으니까 엄청 코믹한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약간 제목 네, 예, 예, 예. 됐고 내가 운수 오진 날? 내가 운수가 오늘 오진 날이네 막 이러면서 엄청 뭔가 세 분이 그런 이렇게 진짜 따뜻한 그런 코믹도 너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더 확 땡기네요. 예, 그 드라마 얘기 살짝 있다가 하고요. 지금 막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댕구님이 좀 본인들이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많이 듣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 성민 씨 뭐라고 하셨어요? 댕구님이. 아, 이성민 배우님 너무 좋아요. 점심 굶고 일하는데 배우님 볼 생각하니 배도 안 고픈 것 같아요. 근데 성민 씨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사실 너무나 그 너무 매니아 팬이 많아졌잖아요. 네. 뭐 요즘은 뭐 가끔 길에서 만나거나 이런 팬들 만나면은 좀 익숙한데 그 예전에는 굉장히 당황했었고 저도 굉장히 거부했었고 예예예 예, 뭐 이러지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익숙해 있어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할 땐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예 그때는 어딜 가나 회장님 소리 예. 들었죠. 그리고 밥알이 몇 개고 막 이러지 않아요 앞에서? 제 앞에서 따라하고 그랬어요. 해달라 그러고. 예. 예. 아니 근데 그 직전에 형사록으로 우리 성민 씨가 나와주셨는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재벌 그거는 사실 그 전에 찍어놓은 건데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랬을 때 밥알이 몇 개고 같이 막 스시도 먹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오늘 세 분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자 권설아님이. 네.
유현석님, 이제 저에게 일주일은 월, 화, 수, 금, 토, 일, 6일이에요. 왜냐면 연석님 기다리다가 목이 빠졌거든요. 아, 요즘 이런 거 많잖아. 아, 목이 없네요. 목이 빠져서. 목이 빠져서. 이거 진짜 시청자 댓글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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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아, 왜 이렇게 작가들의 솜씨 같아요? 진짜 재치 있네요.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이성민 씨는 자주 봐도 왠지 모르게 벽이 느껴져요. 왜요? 완벽. 이런 거 있잖아. 맞아, 맞아. 아, 이럴 때 리액션이 되게 주목이에요. 어머, 연수가 김 묻었어. 아, 잘생김.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어머, 그 봐. 짐을 내려놓으래요, 유연성님. 아, 멋짐. 요즘 이런 거. 네. 이하윤님이. 네, 이하윤님. 이정은 배우님, 10여 년 전에 연극 빨래에서 할머니 역할 직관한 거 보고 진짜 배우로 잘 되시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는 역시였어요. 크. 그때 함께 찍은 사진 가끔 보는데 너무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뭐 이정은 씨는 그 이제 대학로 그 연극 쪽에서도 워낙 이제 뭐 연기력으로 인정을 받으신 분인데, 근데 새삼 이제 계속 이정은 씨를 보니까 이정은 씨 굉장히 예쁘게 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아니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너무 매력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멜로가 되시잖아요. 아, 저요? 예. 아, 맨날 차요요.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아, 그 멜로가 너무.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막 노래방 신인가? 그 네네네. 다들 회식하는 네네. 신에서 끼가 겠구나. 야, 정말 이정은 씨는 배우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끼가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어때요? 세 분 같이 이렇게 연기하시면서 서로의 끼를 막 확인을 하셨어요? 처음인가요? 성민 씨하고? 아니요. 저는 우연치 않게도 선배님 또 연석 씨 이렇게 작품에서 잠깐씩 계속 뵀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이렇게 길게 뵙는 거는? 같이 정원 씨랑 이렇게 연기를 눈 마주 보면서 한 적이 거의 없죠. 네네, 이번에 처음 했던 것 같고 연석 씨도 이번에 처음이었고.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셨던 연석 씨에게서는 극중에서 광기를 발견했고요. 광기를 발견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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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꾸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네. 선배님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얼굴이었거든요. 유연석 씨의 이제 캐릭터가. 그렇죠. 제가 근래 이제 의사 역할을 하다가 이번 역할이 뭐 연쇄살인마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너무 기대가 돼요. 아. 너무 잘 해냈을 것 같아요. 정원 씨에게서는 아카데미 후광을 받고요. 극중에서 많이 못 만나요, 정원 씨는. 예. 아, 그래요. 예, 서로 아주 결정적인 순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일종의 로드무비죠. 그러니까 그 장거리를 가는 택시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저는 연석 씨랑 동승을 하고 있고 정원 씨는 따로 쫓아오는 입장이라서 거의 못 만나고 가끔 만나는데 뒤에 후광이. 그렇죠. 오스카의 후광이 아주. 저는 워낙 그 성민 선배님을 따르는 후배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신가 봐. 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얼마나 좋으시길래 왜 이렇게 후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 싶어서 또 이제 작품 하시는 것도 너무 잘 봤었고 그래서 이번에 작업하면서 근데 저도 덩달아 역시 그 후배들처럼 너무 잘 따르게 되더라고요. 선배님은 작업하고 아니야, 나니까. 이번 작품은 좀 여유가 없었어. 아니 그러면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선배라고 얘기하는 거 대부분 이제 많이 관여 안 하고 보통 이제 요즘은 또 선배들도 또 관여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너무 잔소리하고 이러면 또 좋은 선배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그렇지만 지켜봐 주는 게 있잖아. 따뜻하게. 너무 또 너무나 뭐 너는 너 나는 나는 그런 건 또 아닌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일단 좋은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선배분들은 진짜 상대 배우가 연기를 편하게 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씬이 함께 돋보일 수 있게끔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선배분들인데 뭐 제가 너무 연기를 편하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잘 해주시고 또
제가 이제 연쇄살인마다 보니까 제가 이게 공포감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연기하실 때마다 그 긴장감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랑 네. 촬영만 한 장 항상 일단 기본 텐션이 긴장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거의 6개월을 긴장한 상태로 항상 촬영하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항상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보다가 한 말씀씩 이렇게 툭툭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해보는 것 어때? 그럼 그런 그게 시너지가 딱 나지. 들었을 때 와 이거는 진짜 회심의 디렉션이다. 막 이렇게 느낄 예. 때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거 많이 안 했어요. 아니 그리고 또 뭐 좋은 선배님들은 밥도 잘 사주시고. 아니 저희 뭐 밥도 잘 사주시고 저는 감동 먹었던 거는 이렇게 문자를 저희가 이제 하는데 촬영 저희가 힘든 씬이 끝나고 아침에 들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스릴러다 보니까 밤에 시작해서 예. 그때 거의 밤잠. 네, 뭐 수고했다 이렇게 문자 하나 딱 보내주는데 약간 침대네. 네. 아니 친데레 스타일 거든 같아요. 예, 딱 느낌이. 예. 저는 친데레 연석 씨는 대놓고 친절한. 아 러블리. 아. 예. 러블리. 러블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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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석이는 딱 그 스타일. 그렇게 소문 들었었고 아니야 다를까 역시 그런 친구였었어요. 정훈 씨는. 정원 씨는 맨날 뭘 촬영장에 갖고 오세요. 네. 나한테 뭐지 홍삼이 아니 뭐였지 경옥 그런 때 안 돼요. 그런 예, 한약도 예. 주시고 올 때마다 뭘 싸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진짜 너무너무 힘든 촬영이 많으셔요. 저도 뭐 추적을 하는 입장에서 밤 촬영이 많지만 두 분이 체력이 떨어지면 예.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마음을 썼는데 또 그 마음을 또 두 배로 또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근데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드라마가 대박일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엄청 그 팀워크랑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아니 그리고 되게 코믹한 건 줄 알았더니 스릴러래. 그것도 막 연쇄살인만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택시 그 선배님이 맡으신 오택이란 택시 기사가. 그러니까 이성민 씨가 택시 기사로 나오셨네요. 네, 네. 제가 너무 잘 어울리죠. 회장님에서 목포라는 어떤 먼 곳으로 장거리 운행을 하겠다라고 금혁수라는 제 캐릭터가 그 동승을 하게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운행하는 와중에 연쇄살인마라는 걸 알게 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 백밀러를 보면서 그 긴장감.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당한 피해자의 어머니 역할로 선배님이 저희 택시를 쫓아오죠. 쫓아오고 또 저를 쫓는 또 형사가 정만식 선배님. 아 그분도 너무 연기 잘하시고 인질로 연출하셨던 그 필감성 감독님이 연출하셨는데 예. 영화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부산 국제영화제 저 1, 2편을 이렇게 모아서 영화관에서 예. 상영을 했는데. 너무 진짜 반응이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제 개봉 언제 아 개봉이래. 언제 방송이 하죠? 저희가 11월 24일에 OTT에서 예. 공개가 되고요. 그래서 파트 1이 6개? 6개. 네, 와, 화끈하네. 그 뒤에 이제 파트 좋아. 2가 4개가 더 나가고요. 총 10개인데 우리도 또 그 TV에서도 20날부터는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제. 그래요? 예. 네. 예. 하루에 한 개씩. 정말 말 잘해요. 11월 24일에 운수 오진 날 파트 1이 공개됩니다. 네. 예, 티땡에서 그렇죠? 네. 와. 11월 20일에 TV에서 공개가 되고요. 24일에서 24일에 이제 OTT에서 공개되고 예, 그 중간 22일에 서울의 봄이 개봉해요. 아, 서울의 봄이. 서울의 봄까지. 아, 선배 영화 예. 와. 이성희 씨는 진짜 쉴 날이 없으시겠네요. 아니 선배 27년 하셨잖아요. 예. 아니 그래도 저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죠. 뭐뭐 뭐 회사 다니신 분들 쉬듯이 저희도 그렇게 쉬고 일하고 저 연극할 때도 연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그렇죠. 연극할 때도 진짜. 연극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미 그 일이라기보다는 제 삶이라서. 그런 루틴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근래에서는 코로나 때 만들어놓은 영화들이 그때 제때 개봉을 못하고 이제 개봉하고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일은 쉬엄쉬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너무 보기가 좋고 아까 정은 씨 말대로 회장님도 너무 잘 어울렸는데 네. 운전기사 역할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 네. 어. 그러니까 또 이런 분이 또 사수도 있고 멜로 같은 거 멜로를 못 해봤어요. 불륜 같은 거. 아니 그때 예전에 옥소리 씨랑 뭐 아니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적이 아니, 없어요. 아니 문소리 씨랑 뭐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영화요? 예예. 예. 그거 재밌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 멜로가 아니라 코믹인가? 코미디였는데 진짜 약간 멜로가 가미된 어. 아니 아니요 멜로 없었어요. 멜로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그런 것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 해보고 싶어요. 아 멜로 여기도 멜로. 그 와이프 되시는 우미화 씨랑 되게 네. 케미가 좋으세요. 아. 매력적이에요. 매력적. 브로맨스는 그만 로맨스로 부인이랑 브로맨스야? 아 근데 우리 아까 귀여운 거 있었는데 우리 이정은 씨 뭐 묻었다고 예예 아 티난다고 김선영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김선영 씨 정은 배우님 너무 티나요. 뷰티 큐티 프리티 아! 감사합니다. 자 정말 11월 24일에 이제 운수오진날 파트 1이 공개되고 네. TV에서는 20일부터 하나씩 네네. 하나씩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연석 씨 말대로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1, 2회가 나갔었는데 네. 난리가 났었다. 네 뭐 예. 매진도 5분만 다 돼버리고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TV 그 OTT 공개 전에 그 극장에서도 유료 시사를 해요. 부산에서 반응이 시사. 좋아서 예. 서울에서도 이제 그 영화관에서 이제 틀어보자 유료 시사를 해요. 그래서 예. 영화관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건 언제예요? 그건 이번 주말부터 이번 하는데 주말부터. 예 티켓을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매를 지금 네. 오픈해 놓고 그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이제 5분 만에 매진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절대 모르는 거잖아요. 내용을 그쵸, 스토리만 대충 알고 네네네.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배우를 보고 그야말로 티켓팅 파워네. 뭐 예고편을 보고 오시긴 하셨을 텐데 예. 어 이제 부산 영화제를 저희가 이제 그 시리즈물로 가게 돼서 되게 또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시리즈물을 이렇게 영화관에서 보니까 저희도 어떤 반응일지 관객분들이 어떤 반응일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 반응도 너무 좋으니까 저희도 힘이 좀 났고 지금 목소리에 힘이 엄청 잡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을 것 같은 거야. 재밌어요. 예, 예. 이런 저희가 예. 보면서 저희 스스로 재밌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로드무비면 촬영하기가 엄청 힘들지 않아요? 예, 힘들어요. 어. 그 이 작품을 호기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그 한정된 자동차 안이라는 공간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 이게 1부부터 6부까지가 거의 하루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여행 시작해서 이제 종착지까지 예. 이야기인데 어, 그 시간 동안 그 살인마랑 같은 공간에서 차 안에서 예,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있었는데 어, 막상 그 실현할 때 예,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보통의 촬영을 생각하고 왔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힘들었었고 또 상대가 마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예. 이런 상황이고 나 또 운전에 집중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 특히나 이번 저희 촬영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자동차를 레카에 올려서 차를 예. 촬영한다든가 예. 아니면 뭐 그린 매트를 뒤에 대고 촬영한다든가 그 정도 생각했었는데 그 이상의 스케일이었었어요. 그 막 LED 패널이 있는데도 실제 구현을 해서 예, 촬영한다든가 예, 예. 실제 도로에 나가기도 하고 뭐 그 찍을 수 있는 방법은 다 한 것 같은데 그 자동차 맞아요. 촬영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감정선은 연결을 해야 맞아요. 연결해야 돼. 그게 또 이게 1부부터 6부까지 하루 동안 벌어지니까 연결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와, 내 뒤에 연쇄살인마가 탔어. 어? 그러니까 티는 안 내야 되잖아 또. 티 그렇죠. 나면 날 죽일 그렇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사람 생각에. 네. 그러니까 티는 안 나면서 티는 나야 되고 진짜 이런 데 가닥골이라 그러나? 막 이런 거 생기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네, 1, 2부 극장에서 본 관객들의 반응은 되게 다 그랬어요.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1, 2부는 시작에 불과한데. 아, 그래요? 7437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저번 달 부국제 가서 운수 오진날 1, 2화 봤는데 다음화 기다리느라 지쳐요. 심장 완전 쫄깃함. 주변에 엄청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성민 배우님에게 질문도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제겐 최고의 배우 이성민 배우님. 늘 응원합니다. 윤소연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 2화 때 이렇게 심장이 쫄깃했는데 이제 시작이다. 네. 네. 와.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유연석 씨가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발매한 노래예요. 그래? 콜링. 이야, 노래도 잘, 노래도 너무 노래 잘하잖아요. 뮤지컬 배우. 콜링 듣고 4부에도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자, 뭐 훈훈한 미담 있으실까요? 목격담 있으실까요? 이런 거 보내주세요. 자,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골란 무료예요. I feel like dancing. Dancing for you. 빛이 없는 밤 화려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요. 최화점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드라마 운수 오진날의 주연 배우 이성민, 유연석, 이정은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강진원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 11월 11일에 글 남기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네요. 예전에 유연석 배우님이 라운지바 운영하셨을 때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갔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배우님이 우산도 없이 뛰어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비에 젖은 머리를 막 터는데 드라마 보는 줄 알았잖아요. 저 숨도 못 쉴 뻔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손에 막대과자 여러 개를 들고 계셨었는데 제가 받은 거냐고 물었더니 배우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요, 나눠주려고요. 솔직히 좀 기대했는데 전 안 주셔서 아쉬웠네요. 근데 올해도 과자 만드셨나요? 워낙 손재주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자도 진짜 맛있게 잘 만드실 것 같아요. 아, 기억나세요? 아, 네. 제가 네, 이태원에서 라운지바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아마 이게 뭐 기념일이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막 만들어서 우리 그 가게에서 알바하는 이제 식구들 이제 주려고 만들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안 주셨구나. 아, 그걸 좀 하나 주지. 그러니까 개수가 몇 개 안 딱 맞았나 봐요. 맞아요. 유연석 씨는 금손으로 유명하다고요. 수제 맥주, 화장품, 비누, 가구. 그러면 그 과자도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막대과자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포장 비닐로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줬던 것 같고 이 모자도 아 이거 모자 운수 오진 날 로고고요. 예. 뒤에 보면은 이렇게 운수 오진 날 예. 운수 오진 날에 저 오자의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모자 만들어 저희 이제 전 스태프 배우분들한테 이제 나눠줬었죠. 기념으로. 너무 느낌 있다. 저 저희가 이제 차 안에서도 서로 이제 긴장감 있게 쳐다보고 뭐 누군가 쫓아갈 때도 저희 약간 그 엔딩 씬들의 약간 눈으로 클로즈업으로 끝나는 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인상 깊어서 약간 눈 느낌으로 해서 모든 배우들 스태프들 다 디자인해서 정은 씨도 있고 네. 근데 선배님이 제일 열심히 써요. 아니 나도 웃어볼 걸. 모자 이뻐. 진짜 이뻐 앞에 예. 배혜연님이 예 우리 성민 씨가 예 배혜연 네 제주도에서 금땡 식당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성민 배우님이 식사하고 계셨어요. 실물 깡패에다 스타인데도 겸손하셔서 급팬됐습니다. 며칠 전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아 그때 보셨나 보다. 그때 보셨나 보네.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걸 캐치하셨네. 실물 깡패 막 3284님이 이정은님 우리나라 여배우 중 여우조연상 가장 많이 받은 배우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이제는 여우주연상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친정엄마가
8090 당시 한양대 후문에서 칼국수집 했는데요. 연극영화과 학생들 단체로 많이 왔는데 그때 이정은님 봤다고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안 보고 누가 봐도 이게 그냥 어 우리 엄마 봤네 뭐. 저 어머니들 팬이 많으셔가지고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상도 엄청 많이 받으셨죠 우리 이정은 씨. 상복이 네. 많으세요, 그렇죠? 네.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김진영 씨가 와 유연석 씨 올해 데뷔한 지 20년 되신 거예요? 얼굴만 보면 올드보이 때 모습 그대로예요. 진심입니다. 20년의 시간을 거슬러 봤을 때 이때 참 운이 좋았다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올드보이 그 유지태 선배님 아역으로 데뷔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20주년으로 다시 재개봉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저희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다 같이 자리를 했었는데 그때 참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뷔작이 이렇게 멋진 영화로 데뷔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운이 좋고 20년 만에 그 선배님들 봐도 지금도 뭐 대단하게 활동하시는 그렇죠. 분들이니까 예. 참 그러네. 예, 운이 좋았다 운수 오졌다라는 생각이 20년 전에 아니 우리가 광고 나가는 동안 또 그런 얘기 했었었거든요. 정말 건축학개론 때 그 얼굴이 그대로예요. 유연석 씨는 안,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과장이 아니라 아유, 예 그때 그 느낌이 어떻게 저렇게 그대로 있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오늘 우리가 운수 오진 날이니까 좀 네. 운에 대해서 또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 게 사실 그 어떤 그 운적인 것도 있잖아요. 럭키한 것도 좀. 진짜 저는 이렇게 예. 선배님들이랑 작업할 수 있었던 게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을 때 감독님이랑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고 해서 저는 냉큼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두 분이 또 안 하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드라마가 다 첫 번째 러브콜 주신 분들이 다 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다 대박이 날라니까. 첫 번째 날라니까. 제안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행복하죠. 맞아요. 캐스팅도 막 8순위 9순위 된 것도 많잖아요.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고. 대본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덥석덥석 네. 잡은 거구나. 그렇지? 네. 그런 대본이 그런 좋은 대본 나한테 오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네, 그럼요, 운이죠. 그럼요. 감사한 거죠. 진짜. 자 해피데이 님이 이성민 배우님은 쉬지 않고 작품 촬영하시는 것 같은데 워크홀릭이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불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우님도 그런 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팬으로 사고 싶은 말은 촬영 끝났으니 좀 쉬세요. 건강 염려됩니다. 좋아하는 골프도 꼭 치러 가시고요. 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대중들은 또 이렇게 공개되는 순서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 뭐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 공개될 때 약간 겹쳐서 개봉될 때 좀 몰리거나 뭐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건강은 뭐 꾸준히 체크하고 있고요. 그 운동은 골프밖에 유일하게 안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추워서 요즘도 추워서 원래 에피소드 이야기하면 저희 연석 씨랑 이거 촬영 준비하면서 지방에 많이 갈 거니까 틈틈이 같이 운동하자 했는데 전혀 할 시간이 없어요. 맨날 아침에 끝나가지고 그쵸 완전히 아침에 날씨 풀리면 많이 하겠습니다. 네 건강 이렇게 예,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5012님이 골프장 캐디와 손님으로 유연성님을 5시간 동안 봤어요. 그치, 이 정도면 다 알지. 매너도 좋으시고 볼도 잘 치고 끝나고 팁까지. 이거 중요하다. 아 나의 왕자님 등극하는 날이었어요. 좋네. 이거 팩트입니다. 저랑 연석 씨랑 같이 운동해봤는데 진짜 이래요. 아 매너남이네. 진짜 막. 아 이거 뭘 많이 싸워. 진짜요? 화장이 배우고. 아니요. 아니 워낙 뭐 금손이니까 뭐 이렇게 뭐 도시락도 싸고 막 이래요? 아니 근데 이제 뭐 도시락까지는 아니고 뭐 여름 때 칠 때는 뭐 이렇게 뭐 목에 이렇게 두를 수 있는 시원한 거 뭐 이런 거나 뭐 좀 예 그리고 세상이라. 요즘 좀 추울 때는 뭐 핫팩이나 뭐 그런 거 조금 되게 이제 저희 와이프 같은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준비를 많이 해와. 보온병에 딱 그런 면이 있어. 좀 그런 면이 있어. 그런 면이 그래. 어 그 그 막대가자 만든 것도 그렇고 예 네. 섬세하시네요. 자 최민영님이 이정은 씨 흐흐 최근에 지코 씨 새삥 배우셨다면서요. 저도 요즘 딸이랑 케이팝 댄스 배우고 있어요. 자신 있게 1열에서 배우다가 자신감 하락해서 지금 네 번째 줄로 밀려났습니다. 근데 춤은 어떻게 하다 시작하신 거예요? 춤은 너무 잘 추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춤을 사실은 못 춰가지고 네. 요즘 춤을 전혀 못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게 없겠다 해서 춤을 배우러 다니게 된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뭐래요? 제가 추면 약간 트로트 같다고. 노력과 그 정성은 갸륵하신데 네. 아무래도 그런 거를 그래요? 좀 바꿔내야 되지 않을까. 요즘 리듬을 힙합곡에 참... 춤을 추면 트로트 같이 된다고요? 네, 제가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코 씨의 새삥은 새삥도 약간 새삥 네. 이런 느낌처럼 멈춰서 네, 그거를 이제 많이 좀 바꾸려고. 네. 우리 정은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요 그냥 댄스예요? 뭐 네 예. 댄스 좋아하는 것 같고요. 강아지들 키우고 있어서 네 강아지 산책하고 별 약간 할머니 같은 취미를 가지고 왜? 있는 것 같아요. 댄스가 산책. 취미인데. 그러니까 저도 요즘 예. 팬미팅 준비하면서 춤을 연습해 보려고 해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치 요즘은 또 박자도 좀 뭐 달라서 달라졌어. 네.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는 몰랐는데 네. 요즘은 이렇게 춤 잘 추는 사람이 너무 멋있는 많고. 거예요. 맞아 아니, 멋있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배워볼 만한 그게 있는데. 아우 안 돼. 근데 안무만 따라가는 것도 치매 예방에 좋대요. 그걸 계속 다른 그쵸. 루틴으로 배워보는 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송예은님이 이성민 배우님은 늘 촬영장 맛집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택시 안에서 촬영하는 장면이 많아서 맛집에 많이 못 가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운수 오진날 촬영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맛집을 그렇게 찾아가는 편은 아니고 이왕이면은 이제 촬영장 근처에서 먹을 만한 걸 찾다 보니까 그런 편이고 이번 드라마에서는 그럴 만한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아 왜요? 네, 많이 좀 힘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또 새벽에 찍으니까 다 음식점이 닫혀 있고 그리고 거의 그냥 야식 뭐 연석군하고 한번 우리가 그때 우리가 묵밥을 먹었나? 아, 예. 아주 맛있게 먹었던. 맞아요. 맛있게 묵고 가는 길에 묵밥을 드셨군요. 어디 촬영장인지 모르겠어요. 파주 쪽이었는데 묵밥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또 그 사장님께서 저희 뭐 서비스도 이렇게 전 같은 것도 또 주시고 너무 선배님 너무 팬이라고 하시면서 챙겨주시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고 맛집 저, 찾는 건 저보다 연석 씨가 잘 찾아. 아니 근처에 맛집을 찾아가는 건 좋아하는데. 작품 특성상 제가 이렇게 막 얼굴에 상처와 피 분장들이 좀 많았어요. 저는 그러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여섯분은 그러면 이제 시켜서 먹고 저는 실감을 하고 식당 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놀래시잖아요. 어쩌라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쩌라고. 언제 그 환자복을 입으셨는데 맞아, 환자복 입고 가셨어요? 그 차를 그대로 가시더라고요. 상처 분장하고 환자복 입고 예.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또 아무렇지 않게 또 서빙을 해주시고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그러고 갔는데 조용히 와서 손님이 물으시더라고. 많이 다치셨나 봐. 그래. 그러는 분들 아이고. 있을 거야. 숙저 이렇게 이걸로 닦으세요. 네, 맞아요. 아 통통님이 예 우리 장 씨 네 세 분은 예전에 데뷔작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만하면 잘했다 싶은지 아니면 지금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보기도 싫고 아 그래요? 끔찍하고 그래 그런 것 좀 있잖아요. 근데 좀 창피하죠. 그때는 왜 막 다 전기 나가라 막 전기 나가라 막 드라마 같은 건 찍었을 때 막 너무 부끄럽고 막 이러는데 또 오랜만에 보면 그래도 잘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상 지금 그때로 돌아가서 하라고 해도 그거보다 그게 뭐, 예, 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열정이 또 예, 또 그 풋풋함이 예.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물론 오랜만에 보면 창피하긴 한데 예. 또 그 나름대로 또 어, 뭐 추억도 되고 그거를 다시 손보고 싶진 않아요. 너, 넌 보는구나. 아니, 억지로 찾아보진 않는데 무심코 이렇게 무심코 TV보다 내가 했던 작품이 나오면 놀래가지고 어, 성민 씨도 그래요? 와, 좀 마음이 놓인다. 아, 그래요? 네, 진짜 아니 심지어 광고가 나와도 깜짝 놀라. 아, 그 자주 나오잖아요, 광고. 그러니까. 광고는 자주 나오죠. 요즘 또 겨울이니까 저는 좀 이상하게 우는 장면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보면서 막 울어요. 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약간 아 자기가 연기한 거 보고 어 그때 네. 되면 또 그 마음이 생겨서 그 상황이니까 그게 예.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 어. 그거 보고 누가 어 너무 빠져갖고 본다고 정말 이상한 애라고 저보고 그건 이제 자기 연기 빠진 것보다 그 상황이 예. 너무 이해가 가는데 자 김은영 씨가 김은영님, 이정은 배우님 아직도 영어 공부하고 계신가요? 기생충 때 영어 인터뷰하셨잖아요. 한 영어 실력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이성님, 유연석 배우님도 혹시 배우고 있거나 배우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아, 이때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아, 네, 드레스 입고 그 자신감 있게. 예. 그때 사실 다 외워서 했고요. 아니, 다 외우죠. 외웠어요. 네, 다 외우지. 되게 그렇게 외우고는 죽어도 아니죠. 아니죠, 우리요. 어, 어,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아니. 아, 우리 때 영국식인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 저도 그 인터뷰 보고 아, 멋지다. 그, 네, 굉장히 자극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저도 아, 인터뷰를 저렇게 영어 인터뷰를 자신감 있게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자신감이 싶고. 너무 빛이 났어. 근데 그게 못 모를 네. 때인 것 같아. 이게 그 원래 그 레이스 이게 진행될 때 네. 정말 국위선양하는 기분으로 정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예. 그 일념으로 제가 맞지. 좀 약간 책임감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불타오른 거지. 나중에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예뻤어요. 봉준호 너무... 감독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쩜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연기를 하세요. 아니, 캐릭터를 맡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고 네. 너무 거의. 멋져요. 네. 뭐 배우고 계신 거 있어요? 아, 저도 네. 그 회화를 그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그 요즘 이제 그 영상 통화로 하는 어 그 영어 레슨을 해요. 한 시간씩 예, 예. 해서. 근데 와. 좀 촬영할 때는 게을러졌었는데 선배님 거 그거 보고 저도 이제, 촬영 때도 예. 계속 스케줄 잡아 가지고 한 시간씩 하고 했었어요. 예. 그렇군요. 예. 전 없어요. 아, 핸드폰으로 물건 사는 건 연석군에게 배웠어요. 아, 그래요? 그런 아, 것도 그 전에 못 하셨어요? 못 했어. 그거 빠지면 일일 한 개씩 꼭 구매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그 후로 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다시 테스트 해봐야겠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운수 오진 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엄청 재밌대요. 저는 배우분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거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행시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양일석 씨인데 제가 운수 오진 날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운. 운이 아닙니다. 수. 수없이 노력하고. 오. 오지게 고생했어요. 진. 진심을 다하면. 날.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어요. 운수 오진 날 날개 달고 더 높은 곳으로 훨훨 날아봅시다. 우와. 아니 이거 뭐 제작사에서 보내셨나? 와, 정말 장난 아니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예. 자 정말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저는 정말 운수가 오졌는데 이 드라마도 너무너무 막 대박대박 네 운수 오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운수 오진 날 봐주실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좀 할까요? 네. 아. 네. 오늘 또 선배님 특별한 날 저희가 이렇게 와서 운수 오진 날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역시도 진짜 행운이었고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저희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운수 오진 날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같이 즐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별한 파워타임의 27주년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선배님 축하드리고요. 운수오진날 11월 20일 TV에서 1, 2편 공개되고 24일
OTT에서 1부부터 6부까지 공개됩니다. 예, 시즌 네. 아니, 그러니까 파트 1은 그냥 확 풀어버리는 네. 네. 그런 게 너무 좋잖아. 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난리가 나겠네요. 난리가. 예, 난리 나면 한번 다시 나와주시면 좋은데. 아, 예. 어느 정도 난리가 나야 난리일까요? 난리 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 유연석 군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얼굴을 틀림없이 보실 겁니다. 또 뭐 우리 또 선배님들 절절한 모정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정우 씨. 예. 네, 한번 봐주세요. 예. 그냥 선배님들 연기 보는 맛이 너무 그러니까. 재밌어요. 더군다나 우리 이성민 씨 막 밥알 몇 개고 이러다가 이제는 그냥 손님 예. 어디까지 가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간 중간 서비스 멘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작품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시키. 자, 운수 오진 날 정말 기대되고요. 저도 잊지 않고 정주행 꼭 할게요. 자, 끝곡으로는요. 아, 이분이 느낌이 있는 분이야. 이성민 씨의 추천곡인데 싸이의 기댈꽃. 난 처음 듣네 이 노래. 기댈꽃. 저도. 들어보시면은 네, 들어보신 노래일 거예요. 네. 기댈꽃 들으면서 우리 세 분하고 같이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수 오진 날 대박.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